받으십시오. 언젠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으리, 나으리의 운명을 귀하게 만들고 싶거든. 상자를 건네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노파. 대체 그녀는 박주영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 잠시 후 상자 속을 확인하는 박주영. 과연 그 안에 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은 돈이었다. 야,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나으리! 잠시 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뭐가 떨어졌느냐? 예, 땔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으리의 운명을 귀하게 만들고 싶거든. 첫 번째 상자로 땔감과 양식을 사십시오. 이걸로 사올 거야. 예, 나으리.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상자 속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도 역시 돈이 들어있었다. 나으리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받으러 올 터이니 제대로 값을 쳐주시지요. 의중을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전해진 두 가지 상자. 우선 박주영은 반신반의하며 첫 번째 상자를 예언대로 사용했다. 어? 이게 뭐야?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어. 사온 땔감 사이에서 이게... 산삼이다. 산삼? 이걸로 술을 담궈 먹으면 환갑 넘은 양만도 뚝뚝이를 본다던데 나도 당장 술이나 담가 먹... 술과 고기를 사십시오. 이 두 번째 상자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로 고기와 술 좀 사오거라. 지금요? 지금. 아울러! 예, 나으리.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산삼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번엔 어떤 일이 생기려나? 박주영은 두 번째 상자 역시 노파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중불퉁한 감자 보고 감히 날 닮았다고? 야, 별구야, 네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에이, 뭐 생기겠뇨. 그냥 얼굴이 박한 거지. 뭐? 아니, 사실 얼굴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성격은 괴팍하지. 또 성민은 얼마나 아니야. 얼마나 급한데요. 아, 솔직히 나니까 멋졌지. 다른 사람은 최하루도 못 버텼을걸요? 맞는 말만 하네. 에이, 술도 없네. 별구야, 가서 술 좀 더 사오거라. 예, 나으리. 지씨.
술 사오라고 시켰더니. 야, 별구야. 별구야. 쓰러진 몸종 대신 술을 사러 간 박주영. 그런데 돌아오는 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아, 왜 여기서 주무시오? 어? 이것이요, 남자. 이것이요. 우연히 길에서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한 박주형. 안전이 걱정됐던 박주형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나으리, 기침하셨습니까? 나으리! 보세요, 다리.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뒤에. 뒤에 뭐? 어젯밤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데리고 왔어. 아리따운 여인이지 않느냐? 아리따...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어젯밤 큰 곤욕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낭자. 어젯밤 김씨를 집으로 데려왔던 박주영. 오이, 얼음장이네. 박주형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김씨를 위해 밤새 간호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김씨는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큰 신세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낭자. 근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모님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자객들이 나타나서 제 보침을 빼앗으려다 절 공격했지요. 그 후로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낭자. 내 여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맞아요, 아버지. 오해하실 만한 일은 없었어요. 너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주마, 네 놈 때문에 우리 딸 혼사길이 막혔느냐? 이 일은 어찌 책임질 게야? 책임지겠습니다. 뭐? 뭐라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딸이 절대 말 바꿔서는 아니 될 것이야. 그렇게 박주형은 어렵사리 홀리의 승낙을 얻어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외모 때문에 홀리는 포기하고 살았던 박주영에게 꿈 같은 날이 다가왔다. 둘이 그냥 천생 연분이네 그냥. 아유, 잘 어울리네. 좋다, 좋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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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의 도중 박주영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 그런데 그 바람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불러오는데. 나으리,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고! 갑자기 뒤바뀐 김씨의 모습에 크게 당황한 박주영.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김씨를 처음 만났던 날, 박주영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김씨는 미인이 아니었다. 오직 박주영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짐 소정리 끝냈습니다, 서방님. 아, 내 워낙 잠자리가 예민해서 말이요. 아니, 따라잡시다. 계획에도 없던 춘하를 아내로 맞이해버린 박주영. 그로 인해 그는 꿈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유,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예 감자 맛이 따로 없네. 말 조심해, 사달라. 사람을 볼 때는 시가 아닌 관과 찰의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했거늘. 어리석은 너희들은 어찌 매번 그 가르침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에이, 에이. 부부 이별이라 하였소. 예, 서방님. 김 씨를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박주영. 그로 인한 상처는 고스란히 김 씨에게 돌아갔다. 헌데 서방님, 혹 과거 생각은 없으십니까? 갑자기 웬 과거 타령이요. 서방님처럼 훌륭한 분이 초에 묻혀 계시긴 아까우신 것 같아서요. 입신 양면하여 가문의 위험을 떨치면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몇 년 암자로 나가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리다. 과거를 준비하라는 아내의 제안. 박주영은 큰 고민에 빠졌다. 가서 잡생각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방 출입도 금하고 술도 금하고. 아시겠죠? 어째 이놈과 내 주객이 전도된 것 같구나? 아, 여튼 마님 불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됐다, 그러지 말거라. 아니, 사실 공부도 할 겸 그 사람 비할 겸해서 가는 거거든. 하면 나 간다. 아내를 향한 마지막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떠날 정도로 박주영의 마음은 김 씨를 떠난 지 오래였다. 과거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우리 서방님 무사히 과거 공부 치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좋은 서방님께 이 못난 여인을 점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거에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자신만을 챙겼던 김씨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지만 박주영은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매진해 나갔다. 붙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붙었다. 내가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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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었어. 내가 붙었어. 부인 때문이요. 부인 때문이요. 내 인생이 다 망했단 말이요. 서방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대체 어떤 수모를 겪었는데? 대체 박주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토록 화를 내는 걸까? 붙었어. 금지했어. 내가 붙었어. 내가 붙었어. 급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생겼어. 저 왜 급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진 겁니까? 제 답이 이상했습니까? 자네가 제출한 답은 아무 문제 없었네. 아니, 답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낙방입니까? 제게 무슨 문제가... 혹 제 외모 때문입니까?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는 품이 있고 고상해야 하거늘. 안타깝게도 자네는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어찌... 박주영이 낙방한 이유는 바로 외모 때문이었다. 그의 못생긴 외모가 박주영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준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 더러운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오. 영의정께서 외모를 보고 급제자의 합격을 지소했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저자에 돌고 있다오. 분명 허황된 풍문이옵니다, 전하. 예, 당연히 저도 믿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얼굴을 보고 사람을 뽑았음. 우리 영의정이 이리 일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급제자 명단에 착오가 있는 걸 내 직접 찾아 고쳐놨네. 곧 조정의 어느 부처로 갈지 연통이 내려올 거야. 난 할 일이 있어서 이마.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서방님. 내 글이 차갑게 대했건만 유일한 날 위해 목숨을 걸어주었으니 도저히 유일해 볼 면목이 없어. 그런 말 마십시오. 전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나으리, 나으리의 운명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를 받으러 올 터이니 제대로 값을 쳐주시지요. 두 가지 상자는 박주영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의 성공은 물론 내면의 상처까지도 말이다.